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테일 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요. 예상한 수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연설이 시작되면서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반등,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2.43% 크게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3.72% 또 크게 상승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죠.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조스 산업평균 지수 0.7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94% 상승했고요. S&P 500 0.67%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4% 상승,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변동폭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1.92%의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S&P 500이 1.43%, 다우도 1.21%의 변동성을 나타냈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1.63%의 변동성 나타낸 가운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1% 상승했고요. 변동폭은 2.79%에 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모든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미 동부 시간으로 10시 5분 시작된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발언의 시작과 함께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재차 반등,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파월의 발언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해 너무나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이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낮추는 것이 연준의 임무이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이다. 필요할 경우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의 지속 하락에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와 로르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총재 역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날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69.5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반등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5%, 5년 기대 인플레이션 3.0%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일부 걱정도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좀 축소했는데요. 10년물과 30년물은 하락 마감했고요. 그외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금도 오늘 약세를 나타냈고요. 달러화와 유가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26,0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다우 5개, 나스닥 100 17개, S&P 500 97개를 제외하고 상승했습니다. 여기 하락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상승으로 또 고치지 못했네요. 섹터의 경우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1.1%, 에너지가 1.07%, 산업재가 0.86% 상승한 가운데 가장 적게 상승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0.17%, 소재가 0.27%, 부동산도 0.27% 상승하면서 11개 섹터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상승했는데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3.72%, 애플이 1.16%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1% 넘게 상승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94% 상승한 가운데 알파벳이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메타 플랫폼스 0.44%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2.43% 하락했죠. 오늘 빅세븐 관련 주요 뉴스 중에는 일단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웨드부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오는 2023년 총 매출의 3에서 6%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50달러 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알파벳은 베어드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AI와 클라우드 관련 이벤트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장 수익률 상회에 투자 의견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월트 디즈니와 ESPN 스트리밍 서비스 협력을 위한 예비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녹색 불을 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오늘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면서 하락한 종목들도 하락세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S&P 500 중에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완구 업체인 헤스브로가 5.66% 상승했습니다. 스티페리 동사의 성장 펀더멘탈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9달러에서 94달러로 상향 조정한 때문이죠. 더불어서 지난 7월 20일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반등한 수술용 로봇 업체 인튜이티브 서지컬 4.17% 상승했고요. 오늘 긍정적인 실적과 다소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인튜이트 4.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3.72% 상승했고요. 전일 긍정적인 실적 발표했던 CAD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 3.5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화장품 업체입니다. 얼타 뷰티 3.69% 하락했습니다. 화장품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뷰티 소매 유통 업체를 소개하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25억 달러, EPS는 6.0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고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EPS는 12.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동일 제품 매출 증가율 8%로 나타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판관비가 12.4% 증가하면서 이후에도 비용 우려가 다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3.7%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죠. 연간 가이던스도 역시 상향 조정했지만 비용 우려로 인해 주가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시작된 헐리우드 파업 여파로 오는 11월 개봉 예정이었던 듄 파트 2를 비롯해서 고질라, 엑스콩, 새로운 제국, 그리고 반지의 제왕, 로한의 전쟁 등의 개봉이 연기되면서 방송 미디어 업체인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3.39% 하락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 베어드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중립, 목표 주가 320달러에서 219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업체 인슐럿 2.58% 오늘도 하락했는데요. 8월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35% 가까이 크게 하락 중에 있고요. 금융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즈 오늘 2.48% 하락했고 GPU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2.43% 하락하면서 S&P 500 하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BNPL 서비스 업체죠. 어펌홀딩스 28.82% 급등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4억 4,500만 달러, EPS는 마이너스 0.69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EPS는 6.1% 악화되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지한 연간 가이던스가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29% 가까이 급등했고요. 이날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과 다소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하락 출발한 갭은 7.2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손익 개선세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용 재무관리 솔루션 업체 워크데이가 오늘 5.38% 상승했고요.
팹리스 반도체 관련 업체인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 5.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백화점 업체 노드스트롬 오늘 7.73%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37억 7천만 달러, EPS는 $0.84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고 EPS는 3.7%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는 등 도난 문제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고요.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침입해서 상품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간 가이던스를 재확인했지만 실적 부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나쁘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한 가이던스의 영향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6.62% 크게 하락했고요.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도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데요. 35.8%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2.24% 상승했습니다. 룹 캐피탈이 최근 동사의 주가 하락과 헐리우드의 파업이 투자 기회를 형성한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 목표 주가를 425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수요일에도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의 주가가 3% 넘게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오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가 시장 수익률 수준의 투자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달러에서 32달러로 상향한 HP 0.29%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비중 유지, 목표 주가 57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전자결제 플랫폼 업체 시프트 포 페이먼츠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가 0.8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 HACK 1.49%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 1.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수쿤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월요일 0시에 주간 뉴욕 증시 전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역삼역 제네베라 스페이스에서 8월 미국 주식 원래 강좌 진행합니다. 또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